그냥 지금 정리를 해보면 권익위에는 권익위는 끝났고 권익위는 면접을 줬고 그래서 뭐 출두하거나 서면 조사도 안안 받았던. 봤죠.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가는 것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이제 이게 과거에 검찰개혁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품백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은 예를 들면 지금 현 검찰총장이 의지를 갖고 내가 포토라인에 세우겠어라고 하면 형식 논리로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형식 논리로.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구도가 그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회의적이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아 이거 결국 혐의 없다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고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 짜고 치는 것도 죽어도 안 하겠다. 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가 뭔가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는 그동안 없죠.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보면 민정수석도 청문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보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 나가라고 한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나가서 자기가 하루 망신당하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이제 민정수석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민정수석이 청문회 국회에 못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은 좀 현실적으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 자체를 출석을 안 해요. 민정수석은 그렇죠. 운영위는 안 나옵니다. 그게 관례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전 정권들에서. 예. 근데 그게 민정수석이 무슨 민정수석이 태어날 때부터 민정수석은 아니지. 예.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그런 피를 타고 태어났습니까?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민정수석은 예외다라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그게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안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데 민정수석은 이런 자기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민정수석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말도 안 되죠. 뭐 수사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민정수석이. 근데 아무튼 검경을 총괄하고 그들로부터 어쨌든 영향을 가지고 있고 등등한데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공세에 시달리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고 등등등 이런 억지 논리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영부인이 뭐 정해진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런 국회에 불려다니지 않았다라는 어떤 전례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논리적으로 대단히 궁박한 거다, 이것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을 하면 국민의힘이 뻔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보이콧 하겠죠. 거의 마비시킬 겁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커봐라. 니네 결국엔 김건희 방탄이다. 네, 방탄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거기까지 몰고 갈 거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내기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이 되겠죠. 왕우장상의 씨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뭐 태어날 때는 시고 돌아가실 때는 왜 사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사리가 스님들 그 사리 관련해서 불교계 이 사리를 받아낸 게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돼 있던 유물 반환에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뉴스버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 뭐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 건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에 그 등장했던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보스턴에 있는 그 미술관에 우리나라의 그 지공선사, 나홍선사의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공선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려 시대 때 서역이나 중국을 거쳐서 그 고려의 불교를 중흥을 하고 또 희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승려고 나홍선사는 그분의 제자로서 공민왕의 왕사로서도 활동했던 굉장히 명승 두 명인데 그 두 분의 사리하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사리를 싸고 있는 관에 해당하는 사리구하고가 이 보스턴 미술관에 일제 시대 때 유출이 돼서 100여 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멋있다. 멋있긴. 네. 그래서 그게 미술적으로 굉장히 근데 가치가 있다고. 저 사리구가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리를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회암사에 사리 이웃 문화 축제와 다례제까지 열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보스턴 미술관하고 굉장히 요청을 여러 번 해서 사리가 돌아왔다라고 홍보가 홍보는 됐는데 일인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버스가 보스턴 미술관 측에 김 여사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질문을 보냈더니 뭐 방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한 것은 맞지만 첫 번째로 사리 전달은 미술관 측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다라고 답이 왔고 두 번째로 알고 보니 그 사리구라는 것은 관에 해당하고 그 사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유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리만 돌아왔고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화려한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리구는 여전히 그 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걸 우리가 뭔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빌려줬어요. 임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리도? 사리구를. 사리구? 사리는 사리는 이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리는 원래도 보스턴 미술관 측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아, 근데 2009년부터? 이게 옛날부터.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경까지 원래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관되게 보스턴 미술관 측은 사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유골인 거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반환할 수 있다. 또 유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물질인데 어떤 물질 이제 우리가 뭐 규정하고 정의하기가 힘들으니까. 맞아요. 종교적인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리구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요 사리가 사리구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사리구가 되게 멋있게 생겼네. 그렇죠. 요거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훔쳐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스턴 미술관이죠. 그렇죠. 훔쳐왔다 그러면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훔친 적이 없다. 이건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반환할 수가 없어. 라는 입장인데 국내 불교계는 둘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라는 입장이어서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종교적으로는 그렇죠. 살인데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리구가 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리하고 사리구 세트가 사리 갖춤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전체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이 깨졌던 게 2013년 요 시기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측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